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감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부산항과 함께 국내 2대 항만으로 자리해온 광양항이 선사들의 기항 깊이와 물동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환적항에서 보조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진해운 사태까지 겹치면서 광양항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해운 회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40년 역사의 불명예스러운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광양항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MBC 토론 감론을 박에서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 광양항의 변화를 살펴보고 위기 수습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소개드립니다. 송정익 여수 광양항만공사 마케팅 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승식 전남대학교 물류교통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현철 광양시 철강항만과 제철항만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 네. 예.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한진해운이 결국 지난달 파산 선고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네, 네, 네. 그간의 한진해운 사태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한진해운이 드디어 2월 10일 날 파산했습니다. 해운 물리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선박이 110척, 그 다음에 선복량은 한 65만 TEU로 세계 8위의 초대형 선사였습니다. 한진해운 파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해운 산업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커다란 호황, 그리고 또 가장 커다란 불황, 그리고 이에 대한 그 미숙한 대처가 가장 커다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도 그 중에 한 몫을 갖다 차지했었고요. 해운 산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역사상 최고의 호황을 맞이합니다.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원자재를 갖다 수입하면서 지난 300년간의 역사상 최고 호황을 맞이하는데요. 운임이 기존 수준의 10배까지 올랐습니다. 1000%가 올랐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IMF를 맞으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부채 비율을 갖다가 전부 다 200%로 이제 조정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사들이 전부 다 자기 돈, 은행에 돈을 빌려서 배를 갖다 짓기보다는 그 용선을 주로 해서 이제 그 자기 선박을 갖다 보유를 갖다 시켜 나갔습니다. 용선을 하면 좋은 점은 빠른 그 선박 확보가 좋은데 반대로 나쁜 점은 뭐냐. 운임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주 그 치산성이 악화된다는 이런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근데 2007년도까지는 운임이 자고 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사에서도 주저없이 이제 용선을 갖다 늘려 나갔던 건데, 2008년도부터 이제 운임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까지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 그 한진해운 같은 그 용선이 많은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다 맞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거기다가 2006년에 한진해운의 그 조수호 회장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면서 이제 부인인 최은영 씨가 당시에 이제 그 세계 7위의 해운선사를 갖다 운영을 하게 되는데, 최은영 씨는 사실 해운에 대해 상당히 비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운의 경기를 갖다 주식 주가처럼 이렇게 판단을 갖다 해서 운임이 계속 오를 거라고 낙관적인 판단을 해서 이제 그 경영진들에게 선박을 갖다가 용선을 갖다 확대하도록 계속 지시를 갖다 내리죠. 그래갖고 이제 그 보통 선박을 용선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선 용선을 하게 됩니다. 1년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금액을 그 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이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8년에 그 높은 가격에서 그 용선을 했던 한진해운이 2011년, 13년 되면서 이제 운임이 막 폭발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처음으로 2011년에 처음으로 한 8천억 원의 적자를 갖다 발생하고요. 이후 4년 동안 내리 계속 적자를 갖다 발생해서 2015년에 누적 적자가 2조 원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진해운이 부담해야 될 용선료가 2015년에 1조 한 천억 원, 그 다음에 2016년에 한 9,300억 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3조 원, 그리고 2021년 이후에도 한 1조 6천억 원의 용선료를 계속해서 지불 갖다 해야 될 이런 처지에 직면하게 되죠. 최은영 회장이 처음에 그 들어섰을 때 부채 비율이 145%였는데 2007년 만에 1445%라는 아주 그 최악의 그 부채 비율을 갖다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 부채 비율을 갖다 이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최은영 회장이 그 시아주버님인 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한테 경영권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을 살리려고 이제 막 응급 조치를 취했는데 이미 뭐 한진해운이 너무 골병이 든 상태라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2016년 8월에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을 갖다 법정 관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2016년 8월 30일에 이제 법정을 신청하고 하루 만에 그
8월 30일 날 채권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신규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증권거래소에서는 한진해운과 상장을 다 폐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채권자들은 자기 돈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한진해운이 배에 입항하면 입항한 대로 바로 그냥 주식 그 선박을 압류하기 시작했고요. 선박이 가압류되면 화물도 이제 내릴 수가 없으니까 화물도 이제 물류 대란이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 9월 1일에 이제 그 회생 절차가 개시가 떨어졌는데 조양호 회장이 뭐 사지 한 400억 원, 그 다음에 최은희 회장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100억 원, 그리고 이제 계열사인 대한항공에서 600억 원 정도 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부채 비율에 보면 이건 아주 뭐 조족지열에 불과한 부분이라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17일 날 법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제 파산 선고를 하게 된 원인 그걸 보면 한진해운을 청산했을 때 가치는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진해운이 계속 운영을 해서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수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제 파산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2017년 2월 17일 날 한진해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한진해운 파산 경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서 해운 물류 변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한진해운의 파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갖다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물류인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에서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 해운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운의 사이클이 이제 뭐 일반 경제의 비즈니스 사이클과 똑같은 건데요. 상승기, 호황, 하락기, 침체기, 그 다음에 다시 상승기. 이렇게 경기가 계속 순환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침체기를 갖다 이제 저희가 불황이라고 합니다. 이 불황을 갖다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창조적인 파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불황기에는 경영의 현실에 접근하지 못한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는데 한진해운이 이 케이스에 좀 걸리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 산업에서는 1741년부터 260년 동안 약 22번의 해운 경기 순환이 있었습니다. 상승폭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때가 언제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아예 배를 못 다니기 때문에 그 집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큰 해운 경기 이 호황과 불황이 바로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22번째 해운 경기. 그때 이제 해운 경기가 이제 한진해운의 파산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데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이제 월드컵 올림픽 경기를 앞둔 중국이 대규모 자산을 매입하면서 중국 효과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차이나 이펙트라는데 그 차이나 이펙트에서 해산 운임이 한 10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최고점이 2017년에 이제 바닥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용선을 했던 한진해운이라든가 현대상선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 피해를 보게 되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또 분석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해운 경기에서 최대의 손사가 누구냐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라는 회사가 전체 해운에 전 세계 돌아다니는 선박의 한 25% 정도를 갖다 머스크가 지금 갖고 있는데 머스크가 이제 이러한 해운 경기가 불황되는 것을 틈타서 운임을 갖다 계속 하락시키면서 치킨 게임을 갖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진해운이라든가 해운성산 같은 용선 비율이 높고 높은 운임에 용선했던 선사들은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당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경쟁력이 극도로 취약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한진해운이 퇴출되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운임이 좀 조금씩 올려가면서 다시 이제 글로벌 얼라이언스들이 이제 세계를 가지고 재편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해운 물류가 이렇게 머스크라든가 이런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경쟁력 그다음에 그런 영향력이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초대형 국적 선사를 갖다가 상실하게 된 우리 해운 물류업계는 아주 심한 겨울과 같은 동토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팀장님. 예. 네. 한진해운 파산이 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광양항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광양항이 약 한 32만, 부산항이 100만, 그다음에 인천항이 약 한 5만 정도 처리했는 거 봤을 경우에 총 처리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 광양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류 팀장님? 예,
그 광양항 배후부지에 입주업체들이 이제 특별한 움직임은 뭐 사실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터미널 운영 선사 중에 하나인 한진해운 광양터미널이 이제 모 회사가 이제 저리되고 보니 그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동량이 이제 절반 수준으로 이제 줄었고 또 매월 1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50여 명 가까이 이제 인력 감축도 지금 추진을 했고 한때는 직원들 그 봉급도 이제 분할해서 주는 어려움까지 이제 겪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지난 2월 24일 날 SM그룹에 이제 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서서히 경영 환경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 송 팀장님 지금 예. 물동량 감소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어느 정도 물동량이 줄었습니까? 한진 그 해운이 파산된 이후에요. 한진해운이 아까도 말씀드린 2015년도에 강양에서 총처리한 물량이 한 32만 TEU로서 총처리 물량 대비해서 한 14%를 차지했고 작년 8월 달 이후에 선사 기항이 중단된 이후에는 약 한 22만 TEU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 대비 10만 TEU 물량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진해운이 예. 그 광양항 물동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예. 상당히 컸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한 14% 정도 됐으니까 국제 선사로서는 1위, 전체 광양을 이용하는 34개 선사 중에는 2위를 차지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물동량도 많이 줄었지만은 예. 환적 화물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환적 화물의 어떤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한진해운이 광양항에서 처리한 한적 물량이 14만 TU, 전체 포지션으로 봤을 때 한 24%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9만 8천 TU를 처리를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강양 전체 한적 물량이 한 24%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래서 강양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런 한적 물량, 소멸된 한적 물량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는가가 지금 저희들 가장 최근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신 교수님, 네. 그러니까 한진해운의 환적 물량만큼 물동량이 소멸한 셈인데 줄어든 환적 물량, 뭐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아,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보니까 작년 9월부터 올 금년 1월까지 한진해운 사태 이후 5개월 동안 환적 물동량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 항만에서 5.7% 감소를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만 TU 정도 감소를 했다 했는데요. 부산항의 감소세는 3.3%로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3.3% 한 13만 6천 TU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광양항 감소세가 한 50%가 됩니다.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는 12만 TU 정도 이제 감소,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감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물동량 감소가 이제 한진해운의 직접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더 그 정밀한 그 아마 조사가 좀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이 광양항 물동량의 한 20배 정도 됩니다. 20배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항 감소가 13만 6천 TU, 광양항 감소가 12만 2천 TU. 그러니까 환적 물동량이 20배 차이 나는데 줄어드는 건 거의 비슷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광양항에 미친 한진해운이라든가 물동량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이제 그 분석한 게 있는데요. 그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항 물동량이 한 환적 물동량이 연간 한 50만 TU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부산항에 이제 뭐 한 100에서 150만 TU 정도의 환적 물동량이 있는데, 다른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한진 현대상선이라든가 다른 글로벌 얼라이언스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한진해운 대신 그 부산항으로 갖고 오는 것이 한 50%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 50%는 소멸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도 가능한 것인가를 봤는데 주로 이제 한진해운의 환적지가 주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가 이제 이쪽 지역인데 글로벌 얼라이언스라든가 이런 쪽이 잘 취향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진해운이 그 바로 이제 그 파산을 하게 되면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그 물량을 대신 한진해운 대신 부산항이라든가 광양에 갖다 주면 되는데 거기가 특수지 안 갖다 주는 입항을 안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그대로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실제로 한진해운의 그 환적 물동량을 갖다가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가장 커다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적 원양 선사라든가 아니면 연근의 선사가 정부가 해양수산부라든가 이쪽에서 좀 해양 그 좀 약간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진해운이 띄웠던 항로에 들어가서 그 물량을 좀 확보해 오는 방법이 지금 가장 커다란 방법인데, 그 또한 그쪽에 이제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한진해운의 물동량을 과연 다 갖고 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송팀장님, 예. 지금 광양항의 그 소멸된 환적 화물을 예. 흡수하기가 다른 항만에 비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예, 어때요? 우선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광양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주당 들어오는 11차의 선박이 중단 내지는 딴 데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항차 수를 늘리는데 가장 포커스를 두고 한 결과 현재 당초 93항차에서 한진해운이 파산되고 11항차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2항차로 해서 현재 오늘까지는 지금 90.5항차까지 상당히 항차 수를 늘려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박과 화물의 연계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한정 물량을 가져올 수 있으라고 보고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목표 물량은 전체 물량이 한 15%인 한 35만 TEU는 기필코 한정 물량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우선 인센티브를 측면에서 투트랙을 가지고 갑니다. 우선 예년과 달리 당연히 처리한 한정 물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 하나는 항로 개설 유지 인센티브를 해갖고 한 2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열심히 저희들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양항 인근 항만의 수출입 물량을 광양에서 한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국적선사 또 인트라선사 지금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조금 작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채택하는 게 이제 소위 이제 부산항의 틈새 시장을 노리자 하는 게인데, 요거 저희들이 일본입니다. 결국 일본하고 저희들이 했는 게 지금 주당 25항차가 일본항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항만도 29개 항만을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금 우리하고 네트워크 구축된 게 19개 항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는 한 6항차가 광양하고 직접 다이렉트 노선도 개설이 되고 해서 지금 물량도 한정 물량이 작년에 어려운 과정에서 한 3만 5천에서 4만 TEU를 처리를 했고 올해도 노력해서 5만 TEU. 결국 저희들이 한정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산항의 틈새 시장을 노려서 저희들 또 국적선사와 통을 해서 또 앞으로 전기들 얼라이언스와 같이 해서 선박과 화물이 연계되는 데서 저희들 한정 화물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네. 그 한진해운이 지난해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미 막대한 피해를 관련 업계, 국내 관련 업계들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동안의 피해 규모하고 파산 확정 이후 예상 피해액은 어떻게 추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저는 그 한진해운의 그 법정 관리 또 파산 사태 이 과정을 갖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상당히 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제조업체라든가 뭐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는 파산하게 되면 그 관련 업체라 그 뭐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라든가 뭐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일부분의 그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해운은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해운 기업을 갖다 파산을 시키면 육상의 출발 지점부터 또 다른 그 외국의 육상 지점까지 그 일련의 그 서프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물류 그 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조양상선의 그 파산 때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이 늦게 납품되거나 물건이 납품되지 않았을 때는 그 기업에서는 또 저스트 인 타임 들어와서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장을 갖다 초래하게 되고요. 그래서 엄청난 그 소송에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피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집계가 되지 않은데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법원의 판례가 되면서 이제 그 집계가 될 것이고요. 우선 당장 이제 그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를 갖다 신청했을 때 정부에서는 저 금융위원회에서는 법정 관리로 은행권이 한 2,856억 원 정도 그 충당금을 좀 내야 되고 그다음 협력사는 한 573억 원 정도의 그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갖고 이제 법정 관리 신청을 해갖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러한 한진해운 실제로 파산해놓고 보니까 이런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예상 오류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3개월 동안 그 화물 운송 차질하고 물류 대란으로
그 직접적인 피해액만 지난해 11월까지 7천억 건 이제 발생했다 했는데 그 11월 이후부터 1월, 2월, 3월까지 하면은 아마 규모는 엄청나게 이제 증가했을 거고 특히 이제 정부가 그 근로자라든가 협력사를 갖다가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지난 12월에 그 해운 한진원 협력사에다가 한 3,445억 원의 이제 그 지원금을 갖다 지급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라든가 퇴직금도 한 105억 원 정도 이제 지급을 했고 근데 부산항 같은 경우는 이제 광양항도 직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부산항 같은 경우도 직계를 해보니까 환적 화물이 감소하고 선박에 대한 입항료가 줄어들고 하역 일감이 감소하고 연간 한 700억 원 정도의 이제 피해가 매년 다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그런 것들은 이제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뭐냐면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 이후로 이제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이제 그 회의를 갖다가 이제 그 열었습니다. 한진해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6조 5천억 원을 갖다가 투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6,500억을 미리 전에 투입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정도 금액 했다면 한진해운이 파산도 상당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고려하게 되면 한진해운에 발생될 수 있는 총 피해는 한 줄 잡아서 한 10조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초대형 해운선들을 갖다 파산시킨다는 것이 엄청나게 얼마나 저희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 가래로 막을 것을 갖다가 지금 후미로도 제대로 좀 못 막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송태장님, 예. 지금 신 교수님 말씀 한 10조 원 피해가 난다는 예. 어마어마한 예. 피해인데요. 예. 그럼 광양항 한진해운 그 협력 업체들이나 관련 업계 예. 피해 상황은 뭐 집계가 됐습니까? 예, 우선 저희들은 뭐 광양에서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그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신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협력 업체 미수급 문제. 또 두 번째는 아까 광양시 유 팀장이 말씀했던 그 고용 문제. 세 번째가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첫 번째 협력업체 문제는 예 도선업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제외한 기타 협력업체는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다행스럽게 또 대량 해고 사태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SM상선에서 또 컨테이너 부두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고용도 조금 안정됐고 문제는 이제 컨테이너 물량인데 한진해운이 처리했던 고정 물량이야 기존 강양 이용한 선사들이 또다시 강양을 이용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소멸된 한정 물량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선사별, 지역별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들 그 물량을 회복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광양에서 느끼는 그 피해는 한적 화물 네. 줄어든 환적함을 예.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게 예, 이제 문제 예, 앞으로 예. 네, 신 교수님 그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상 운임이 많이 상승했습니까? 그러면 수출 기업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텐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이제 운임이 좀 그 전년 대비에 대해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을 해서 그만큼 공급이 감소돼서 운임이 올라갔다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뭐냐면 이제 그 어차피 해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운은 하나의 그 순환이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고 있는 회복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운임이 상승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그 머스크라든가 이쪽에 글로벌 얼라이언스들이 이제 그 인위적인 그 운임을 하락을 시키면서 치킨 게임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면서 이제 운임을 갖다 자기네들이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한진해운 같은 선사가 이제 국적 선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국적 선사가 이제 외국적 선사하고 상당히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이게 전시 상태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가 비상 사태 때 이러한 선박을 저희가 이제 그 이용을 할 때 해서 외국적 선박들이 안 들어올 거거든요. 이제 그 뭐 우리 것도 그 수송 같은 거 이러한 쓸 때 하나의 그 커다란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외국적 선사 글로벌 얼라이언스 같은 글로벌 외국적 선사들이 우리나라 항만에 와서 그 운임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제 뭐 한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경쟁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상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글로벌 얼라이언스들이 운임을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부분이 사라진 게 되기 때문에 화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양을 이용해오던 해운 동맹 선사도 선단을 새로 개편하게 된다고 하는데 예.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됩니까? 그렇습니다. 얼라이언스 선사가 지금까지는 크게 보면 4개 얼라이언스 선사가 기항을 하다가 4월부터는 이제 3개 얼라이언스로 또 축소가 되면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머스크라든가 강양을 이용하는 머스크, MSC와 아울러서 현대상선이 하는 2M 플러스 HM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산 CMN 선사와 중국 선사 간의 동맹을 맺은 오션 얼라이언스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일본 선사하고 독일 합학으로드 가는 디 오션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이런 선사가 결국 축소됐다는 것은 선박이 대형화되고 또 2008년도부터 지속된 해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감소분을 축소를 하고 또 수익이 늘어나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편을 하게 되는데 결국 문제는 콜링 포트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강양항에 추가적으로 콜링 포트가 배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축소되느냐가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최선 노력을 다해서 현행과 같이 도울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네. 그 해운사 간의 동맹을 얼라이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송 팀장님이 해운 동맹 선사도 선단을 새로 개편해서 변화가 많이 예상된다 그러는데 네, 이런 네. 변화가 광양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물론 광양항도 그렇고 이제 국내 그 항만 전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 송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2017년 4월에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세 개 이제 뭐 얼라이언스가 이제 두 개 그러니까 2M을 빼고요. 두 개 얼라이언스로 이제 그 재편이 됩니다. 두 개의 얼라이언스가 만들면서 이제 그 부산항이라든가 광해항 등 국내 항만에 들어온 환적 물동량이 해운 그 한진해운사 한진해운 사태에 의한 그 물동량 감소분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그 새로운 얼라이언스가 이제 뭐냐면 그 3대 얼라이언스가 이제 부산항이라든가 광해항 등에서 이제 그 원래 항로가 15개였습니다. 15개인데 이게 이제 그 두 개로 재편되면서 그 13개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항로가 3개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북미 항로가 2개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아시아 북유럽 항로가 이제 1개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3개의 그 지금 그 항로가 감소되면서 그 최대 한 35만 TU 정도의 그 환적 물동량이 좀 감소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한진해운 파산에 추가적으로 돼갖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이게 줄어들 경우에는 아주 그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따라서 이제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라서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한 어떤 전략 들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그 송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인센티브를 갖다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싱가포르의 예를 갖다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2015년도에 이제 물동량 약 9%가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싱가포르가 이제 물동량 9% 싱가포르는 거의 대부분 환적 물동량이니까 9%가 줄면서 그쪽에서 한 최초의 그 시도한 화물 유치 전략이 뭐냐면 페이스 인 앤 아웃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페이스 인 앤 아웃이 뭐냐면 이제 배가 이제 그 내가 용선을 했는데 용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디선가 거기에 실었던 화물을 전부 다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를 선정하냐면 가장 값이 저렴한 항만 또 그런 것을 대줄 수 있는 항만 이런 쪽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 이제 그 싱가포르 항만이 그걸 갖다 적절 유출을 함으로써 물동량을 갖다 보완시켜 나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부산항도는 뭐 그렇지만 광양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적 여유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인 효과에 의해서 광양항 쪽에서 아마 이런 그 인센티브와 더불어서 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그 페이스 인 앤 아웃을 갖다가 뭐 도입을 갖다 해서 그 물동량을 갖다 하면 보통 저희가 뭐 18,000 TU 같은 경우는 그 배 한 척에 18,000 TU가 이제 그 저희가 싣고 내리니까 한 3만 TU 정도 효과를 갖다 저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갖다 상당하면은 광양항이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송 팀장님. 예. 광양항이 좀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환적 중심항으로 예. 그 육성하는 방안이 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난해 2월 달에 자동차 운영사를 선정한 바 있고요. 또 아울러서 2015, 2016년 연속 2년에서 100만 대 이상을 강양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도 목표로 110만 대의 한적 자동차 물량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그에 상응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화물 지원 제도도 별도로 신설을 해서 그런 이용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유 팀장님. 그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광양시 차원의 지원 대책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크게 네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항만 전문가나 물류 전문가들이 광양항이 이제 자력 항만이 되려면 큰 물량, 그 컨테이너 물량이 300만 TEU가 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뜻을 같이 해서 광양시에서도 300만 TEU의 그 조속한 달성을 위해서 그 물동량 증대 동기 부여를 위해서 재정을 지원을 해왔는데요. 소위 이제 인센티브 명목으로 2006년부터 그동안에 이제 113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 해에 이제 적게는 10억 원, 이제 많을 때는 이제 24억 원까지 지원을 했고, 2014년부터는 이제 매년 13억 원을 지원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광양항 그 통합 마케팅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광양항 통합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광양항 자체를 이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이 좋은 상품을 그 주 고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주 고객이라 하면 화주나 선사 또는 그 포워드들입니다. 이런 고객들에게 이제 광양항을 알려야 됩니다. 소위 이제 포트 세일을 해야 되는데, 항만공사 혼자 하기에는 그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시너지 효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것인데, 우선 이제 항만공사를 주축으로 해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그 다음에 이제 자치단체로 광양시, 여수시, 전라남도 세 개 자치단체가 같이 하고 있고요. 광양상공회의소, 여수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 8개 기관이 이제 합해서 통합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총 사업비의 3분의 1 수준을 이제 광양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7억 7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24열 크레인 이제 3기를 또 설치하는데 힘을 좀 보탰습니다. 24열 이제 크레인 3기를 설치하는데 36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결코 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 중에 이제 60%를 이제 항만공사에서 이제 부담을 했습니다. 60%면 이제 216억 원이고요. 나머지 이제 40%가 이제 144억 원인데, 이제 국비하고 광양시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144억 원을 사실상 이제 제이씨가 버티는 데 도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4열 크레인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이제 작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1만 5천 TEU급의 대형 선박이 광양항에 그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확보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미래 예측을 통한 그 광양항의 발전 방향 모색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경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광양항 국제 포럼을 개최를 해 왔습니다. 1998년부터 이제 개최를 해서 그동안에 총 이제 9차례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정도인 9억 6,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그 항만 공사를 주축으로 해서 전라남도나 또 저희 광양시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송팀장님. 예. 광양항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는 그 배후부지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활성화 뭐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양시하고 저희들 여수광양항만공사 기업을 유치한 기업이 지금 전체로 봐서는 한 40여 개가 되고요. 그중에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한 34개 기업입니다. 이 기업체가 작년도에 발생한 물량이 약 한 21만 TEU입니다. 전체 저희들 광양항에 처리한 물량이 약 한 12%를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점점 증가를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측에 남아있는 부지가 약 한 20만 평 정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기업체를 유치하는 건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는 기업체가 도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거는 첫 번째 저는 물동량도 창출이 돼야 되겠지만, 또 지역사회 경제 기여 측면에서 고용도 어느 정도 유발되는 그런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동측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그렇게 하려고 전략적으로 기업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류 팀장님. 그 배후부지의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서 그 전력 공급 시설에도 시가 나섰다면서요? 네네. 그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이제 광양항의 그 전력 공급 계통이 이제 부두하고 뒤에 배후지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쪽 그 컨테이너 크레인이 작업을 하는 것은 154kV라고 해가지고 고압의 어떤 그 설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뒤에 배후지는 이제 22.9kV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저압의 송전 설비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뒤쪽 배후지에 지금 그 2000 뒤쪽 배후지에 그 물류업체를 갖다가 중심으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저압이 이제 구축이 돼 있는데 2009년도에 이제 항만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제조업체도 이제 입주가 가능한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대용량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이제 제조업체들이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기반 설계가 취하하다 보니까 전기 기반 설계가 취하하다 보니까 투자나 입주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투자 실패가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우리 시로 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해수부나 정부 부처를 좀 설득을 해가지고 앞에 그 부두와 같이 고압으로 해서 전기 설비를 구축을 해놓으면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입주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뒤쪽에 이제 제조업체를 자꾸 이제 희망을 하는 이유는 제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고용이 창출이 돼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구가 늘고 또 20만에서 30만 인구 규모가 되면 자립 기반이 마련이 돼가지고 저희 시의 그 발전에 굉장히 많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동서측 배후지 인근에 앞으로 장래에 황금산단 또 세풍산단 또 율촌산단까지 전력 공급 개통도 원활하게 이제 확보가 되고 또 부수적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구봉산 관광 명소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론의 철탄 민원도 해결하는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꼭 성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신 교수님. 네. 그 이미 정부의 투포투 시스템이 붕괴됐고요. 또 광양은 국내 두 번째 자리 인천항에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대권 후보들이 광양항을 방문해서 광양항을 남해안의 허브 항만으로 발전시키겠다 밝혔는데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 뭐 그 말씀만 해주신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저희도 그 이쪽에서 이제 저희도 연구를 갔다가 이제 학교나 연구소에서 한 20여 년, 30년 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그 나타난 화두는 광양항에 대한 개발, 광양항에 대한 발전 방안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그 해양수산부 주최로 해서 이제 그 광양항 활성화 전략, 광양 특화 전략이죠. 특화 전략에 대한 그 어떤 그 돈도 많이 들어갔고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고 거기서도 이제 광양을 갖다 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갖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문재인 후보라든가 다른 그 대권 후보들이 광양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갖다 하시고 있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구호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미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 즉 의지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게 되면 이제 광양이 저렇게 컨테이너가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또 이제 그 제3차 무역항 기본 계획 수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산항 신항에다가 3단계 3단계 그 항만 컨테이너 항만을 또 건설하겠다고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이라든가 그 환적 물동량은 이 풍선과 같은 거라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부산항에서 그렇게 큰 그 컨테이너 항만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광양항 물동량은 주는 것이 이제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광양 물동에 남아있는 유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양을 개발하든 부산 신항을 개발하든 이런 그 전략적인 부분이 중요한 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완성되면서 광양항과 부산항이 상생으로 가야 되는 이런 전략을 갖다가 이제 그 대권 후보들이 얘기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고 그냥 구호로만 그냥 광양항에다가 이제 그 해야 되겠다. 또 아무런 대책 없이 돈만 지원해 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철저한 연구하고 그러한 그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양항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덧붙이는 말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송팀장님 예. 말씀해 주시죠. 광양항 항만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이라든지 시설 규모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부산항과 똑같습니다. 항만 그 한적함을 유치하는 중개성이나 중유성도 부산항과 똑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배후도시하고 연계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기반 시설이 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광양항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요. 또 지역사회하고 항만과 같이 더불어 발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덧붙여서 내년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면은 강양항을 발전시키는데 이 지역 국무위원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례가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고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강양항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이 토대가 돼서 오늘날에 200만 TU를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 300만 TU 자립 방면을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러한 모멘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 팀장님. 네, 여기 그동안에 광양 항만 공사 또 광양시 또 전남도 정부 여러 기관들이 이제 합심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잘 그 운영을 해 왔다고 이제 봅니다. 앞으로도 그 지금의 어려움을 관련 기관들이 서로 좀 더 소통하고 협력해서 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조속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신 교수님.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오늘 한진 그 해운 사태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 컨테이너 위주로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광양항은 컨테이너 전용항만이 아닙니다. 광양항은 그 포항제철의 그 철광석 물동량하고 또 그 석유화학 부지의 그 유리 물동량이 엄청나게 큰 항만이고 종합항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상당히 과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그 물동량을 고려했을 때는 광양항이 우리나라 제2의 항만입니다. 이미 상당히 건전하게 크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잘 크도록 그 저희가 노력을 하면 되는 부분이지 굳이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과 갖고 저희가 이제 일희일비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컨테이너에 대한 구호에 너무 매달렸다고 하게 되면 광양은 앞으로는 컨테이너도 물론 컨테이너의 부두의 활용성도 상당히 극대화시키면서 뭐 제2석유화학부두라든지 화학부두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철강, 아니 철, 그 광석부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가는 그런 종합적인 공업항으로서의 위치를 갖다 저희가 더욱더 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항이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입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그 공업항으로서 공업항의 중심지로서 더욱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난 1977년에 설립돼 한국 해운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 한진해운의 파산은 여러 가지 후폭풍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은 악화됐고 광양항도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 막대한 규모의 해운업 지원 정책을 밝혔는데요. 정책의 고른 수혜로 해운업계 전반의 경쟁력은 물론 광양항의 경쟁력 또한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또 광양항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토론 감론을 박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